이건 파기하고, 아니, 아니, 비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거 파기하고요. 뚜껑이죠? 만화 리젠, 방어도 5. 내가 낄 거야, 내가 낄 거야. 장착하고, 이건 파기합니다. 아, 좋아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 티가 나죠? 망토에, 후드까지. 두꺼운 녹색 갑옷. 갑옷, 녹색 갑옷. 이거지. 이런 게, 이런 걸 원했다고, 이런 거를. 그래. 이제 좀 살만하겠네. 아, 드디어 살만해졌네. 이제 너무 빡빡해서 사는 게. 아, 비켜봐. 길 막지 마. 진행하는 거 그냥 앞으로 가면 되겠죠? 하는 대로. 아, 좋아. 튼튼해, 튼튼해. 무게감이 달라, 무게감이 달라. 먹고, 올라갑니다. 옆으로 가야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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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많이 달라, 많이 달라. 튼튼해, 안정적이야. 지금 아주 안정적이에요. 200으로 줄었죠, 데미지? 체력 몇이야? Q. 4100. 아, 그래도 동료들이 더 많네. 이거 도적 아니었을까? 워리어의 타르스 도적? 체력을 내가 안 찌는 게 있으니까. 아. 그치, 내 힘을 너무 오림갔으니까. 데미지 확실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좋아. 무난해, 무난해, 부드러워 아주. 레벨 13이네, 쟤도. 여기서 조금만 더 주지. 레벨업 할때 하나. 5 주지. 3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쉬운데. 아, 우두머리 축축한 동굴 슬라임? 우두머리 축축한 동굴 슬라임님. 미스가 더럽게 많이 뜨네요. 아, 방어구, 스프린트 메일. 78, 이거는. 100. 아, 야. 얘다, 얘, 이거, 아, 얘 어차피 소환밖에 없잖아. 이거 얘 주고, 이걸 얘 주죠. 힘 63. 아, 그냥 이거 껴라. 힘 하나 더 준다고 뭐가 바뀌겠어. 올라갑니다. 이제 진행될 거예요. 위에는 나이트는 빼고, 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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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회복하고, 바로 갑니다. 지금 무기도 있고, 방어구도 다 찼기 때문에. 무난할 거예요. 이거 뭐야? 뾰족한 발톱? 우두머리야? 아, 그럼 다 써야지. 빨리빨리 기절시켜, 기절시켜. 그래. 돌아가면서 기절 하나씩. 기절, 기절. 아, 좋아요. 돈 좋고요. 훌륭하고요. 돈 지금 얼마 있는 거야? 지금 상호작용 떴죠, 지금? 보이죠? 15. 아, 다음 무기 살수 있네. 살 필요는 없지만. 아, 이건데. 당연히 안 되지. 캐스 진행을 안 했는데. 아. 이런 류 게임을 거의 안 해봐서. 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저거 선빵 치는 것 봐. 가자. 때리고, 기절. 아, 기절 좀, 제때 걸어줘. 그래. 그래. 기절. 아, 좋아. 저, 냥꾼이 필요가 없고, 도발 저거 잘안 쓰니까, 워리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3기절에서 연속으로 계속 기절 걸어서, 정리하는. 피문 털. 털은 어디다 쓰는 거야? 돌리면, 열리고요. 아, 좋아요. 예, 대장님, 처리해 줍니다. 대장이 뭐, 쓰레기인데? 제가 진짜 대장 같은데? 정의 고블린? 아, 좋아.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좋아. 얘 체력이 많고 내가 딜을 너무 찍어서 지금 딜이 세네. 민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민첩 찍으면 공속 빨라질라나? 자, 볼게요. 얘랑 나랑 민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데미지, 크리티컬,
크리티컬은 얘도 낫네. 얘가 더 낫네. 지능이 나보다 높네. 공격 속도가 여기서 어느 거죠? 디펜스 150, 170. 얘가 나보다 빠른 게 없는데? 이게 빠른 건가? 이건가? 공격 속도를 이렇게 이니셜로 써놔서 모르겠네. 공격 등급인가 이게? 아니야, 이게 그건가? 아, 그러면은 민첩 좀 찍어야겠다. 민첩이 좀 명을 받. 저장 자꾸 까먹어. 안돼 저장해야 돼. 그래. 됐어. 한번 더. 그래. 가자. 고블린 본거지 3. 야, 진짜 주인공 같다. 진짜 이번엔. 우두머리인가? 여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넌 역시 같은 신세가 됐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인간 건방지다. 너 여기서 내 손에 죽는다.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닌가? 얘네가 싸우지면, 아, 내가 싸워야지. 내가 몸빵해야지. 어우. 기절 버그라가면서 걸면서. 좋아. 걸고. 좋아, 먹고. 좋아요. 기절 안 됐어. 느리게 만들고. 무난하게 잡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회복 포션 먹습니다. 채울 수 있게. 만화 건축, 맞아. 기절, 기절. 아, 이게 위스 같으면 안 된다고, 진짜. 이건 아니야. 야, 궁수가 맞으면 어떡하니? 그래, 곰. 뭐, 너무 미스. 그게 미스가 떴어야 됐나? 좋아. 데미지 센것 봐. 잠깐만, 그만해. 일단 먹어. 좋아. 이러면 똑같지? 아, 민첩이 낮아서 미스가 많이 뜨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너무 센거 아니야? 그래. 뭐, 들어가긴 하는 거지, 지금. 이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래! 아. 고블린한테 너무 고전하는 거 아니야? 뭐, 교단 최강의 뭐 암살자라며. 겨우 수업 들었어? 아. 좋아요. 지. 욕할 뻔했네. 지 맘대로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고생이나 시켜 말이야. 경험치. 아, 돈 65원 주는 클래스. 성녀의 목숨을 구해도 1실버도 안 준다. 기사님, 다치셨는데. 솔직히 신이 와서도 못 이겼다. 그 엘프. 아, 또 싸워야 돼? 좋아요. 아, 오아시스 쪽에 있는 여기다. 다행이다. 여기 바운티 헌터 있나 보다. 근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제가 끈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디스플레이 캡쳐져서 브금을 클기도 애매하고 좀 그래요. 상처도 깊었고 이상하게 제 신상력이 될지 않나 걱정했는데 달아나지 않은 건가? 그치, 달아나면 안 되지. 양심 있어야지. 이제 히로인인데 악당들만 있잖아. 지금까지 얼굴 나온 애들 중에 뭐 좋아 보이는 애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키아님과 함께 할수 없어요. 저를 그냥 아르헨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요?
성례님. 제우 성님 납치를 아르네 보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뭐랬습니까? 그러면은 저 엘프도 그럼 나쁜 놈이네? 그 엘프도 아닌가? 아, 걔 애매해서 모르겠다. 아직까지 스토리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저기 있어도 얘를 빌미로 사람이 죽고 얘가 없으면은 얘를 납치해 갔다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네요. 만화기 근원이네. 아 진짜 만화기 근원이네. 성님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시죠. 저는 잠깐 물좀 걸어 놓고 올게요. 물이 너무 필요해요. 바깥에서 가져가고. 계곡으로 돌아가시죠. 계속 이러시면 성녀님을 모시고 가셔도 곤란해집니다. 아, 내 말이 맞다고. 에. 사실 돌아가는 게더 낫죠. 얘 때문에 뭐 죽긴 해도 전쟁 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에. 따라오라 그러네요. 안 가십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제국의 병사들과 싸우신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제국 내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저는 반전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백작 암살 임무를 받았고 그것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아니, 말을 안 하니까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카무란으로 가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카무란 마을 동쪽에는 비상용 창문을 통해서 계곡으로 가라. 얘네 퀘스트. 이거 뭐야? 뭐야? 레인저? 레인저 필요 없는데? 잠깐만요. 레인저를 얻었는데, 아까 동굴에서 너무 암 걸리는 플레이에서 오늘 난리 나겠구만, 유튜브. 왜 그 감을 주냐면서 전쟁 나겠구만. 레인저. 새로운 용병 얻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 야, 좀 너무 심했잖아. 이거 어떻게 못 갈아요? 방출되나? 일단 데려가겠습니다. 너도 참가해. 아, 일단 3명까지 되고 나중에 방출시키고 다른 거 보죠. 워리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접적으로 데미지도 세고 체력도 탱커도 되면서 스턴도 걸고. 너 주의. 그래. 아, 그래. 공식 후드. 장비 좀 주라. 장비. 방어도 11. 이게 낫겠죠? 네, 일단 주고요. 뭐 여자같이 생겼네요? 화근무이 강화주문서, 좋아. 플러스 2. 좋아, 장착해. 아, 좋아. 파괴. 좋아. 나 상점 좀 가게 해줘. 어느 쪽으로 갈진데, 일단 일로 가겠습니다. 아, 극혐이네요? 이게 움직이네요? 리드몬이네요. 고블린 본거지 3. 아, 여기야? 아, 이리로 가야겠네. 레벨이 15? 14네? 아, 그럼 좋지. 무난하게 제거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라서
무난하게 3대1로 싸우면 강하게 싸울 수 있어요. 아, 데미지가 350이 바뀌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좋아, 좋아. 니가 맞아, 니가 맞아, 니가 못 방해. 좋아, 지가 꼭 맞아야지 곰을 소환하는 것 봐. 허약한 선인장. 허약해도 저 정도야. 지금 바운스 헌터로부터 헌팅 퀘스트가 안 나왔다는 거는 네임드 몹이 없다는 거죠? 구리 반지, 뭐 반지고 나발이고. 이거 뭐야? 새로운 레시피. 선인장 즙을 줘. 야자 열매 3개. 나 물약. 물약. 물약 내놔, 물약 내놔. 물약 내놔. 퇴사해서. 뭐, 유니크 아이템 또 없어? 아, 이게 다야? 아, 진짜. 카오스 조합. 에픽 카오스. 이 카오스가 뭐야? 아, 왜 거기서 뭐 원거리였어, 너? 제거해주고요. 예. 네. 선인장 즙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야자 모두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아, 벌써 도착했네. 신참말인가? 실력은 괜찮은 친구 같던데. 소식이 없으니 불안해서 그래.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개죠? 교주님이랑 계약을 한 건지, 뭐, 계약직인지. 일단 부하. 너무 얇으면 배는 맛이 별로라서 말이지. 레몬이네. 얘네가 성에서 두고 나는 성녀를 먼저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신이랑 싸우다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얘네는 언제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와 있습니다. 어쌔신이다, 어쌔신. 레몬 잘 싸우네. 한 방에 안 죽네요. 흥이 오르던 참인데. 어차피 한꺼번에 많은 피를 보는 게 좋거든. 이런 건방진. 야, 레몬 세네. 얘 그림 좀 만들어주지. 그러면 이 괴물들도 얼굴이 없네요? 아, 죽였어? 소생. 언데드 그런 거. 아, 반이걸 어디에나 있죠. 어딜 가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어딜 가나 있고, 어디에나 있을지. 아, 독가시? 잠깐. 독가시인지, 씨. 아, 더럽게 튼튼하시네요. 잠깐. 어우, 더럽게. 뭐야, 이거. 아, 주문서 좋아요. 65원짜리. 퀘스트에서. 즙 야자수 열매 서쪽 오아시스에서 주울 수 있다. 가보자. 올라가는 길 맞는데 저 별표 있잖아요. 붉은색 별표도 있고 다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프다 이거 갑자기 너무 아픈데? 독까지 선인장 독. 아, 허약한 데서 저거 잡고 오는 거구나. 마을이 있네? 잠깐. 아, 뭐 어떻게 데모은 거야 이게? 일단 마을로 가자. 일단 마을로 가. 할머니, 캐스터라 줘요. 아, 저 일단은 마을로 왔습니다. 여기 마을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독가시들이 저렇게 있는데? 8칸짜리 가방. 판매해야죠. 다 팔고, 돈을 만들어 갈게요. 두야. 이거 뭐야. 방어구 주문서 진짜 더럽게 많아. 양손검 팔고요. 팔아, 이것도 그냥. 귀찮아. 아, 스태프. 팔아요. 나중에 더 좋은 거뜰 거니까. 하나 사자. 사서. 예. 장비 너무 없으니까. 인벤토리. 가방. 착용해 줍니다. 아, 좋아. 좀, 바리바리 써주고 다녀야지. 무스카, 바운티 헌터 무스카. 데스토크 정글과 고슴도치 선인장 흉측한 몬스터 잡으면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로커, 상인이죠? 무기.
언제나 같은 거 팔고 있는. 어놀또. 어놀또가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약하네요? 타바르. 레벨 많이 올려야겠다. 더 쌓으려면? 너 뭐냐? 딜런. 딜런은 뭐 하는 거 없는데?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이거 프레스트 전용인가 보다. 그래서 없나 보다. 말고 딱히 없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아, 이게 다야? 넌 그럼 뭔데? 희귀상인. 둔기 미학인. 아, 디아블로 랜덤! 야, 진짜 미쳤다. 내려가는 것보다, 아, 여기 올라가,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여기 다 되게 가지네. 가지네, 다. 아, 여관. 내가 쉬는 형식 그런 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쉬면 뭐가 바뀌는데요? 아, 이게 끝이야? 이해가 안 되네? 레벨업 했다. 레벨업을. 일단 민첩 찍겠습니다. 지금 88이죠? 아, 이렇게 속도 같은 거 올라가네. 등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민첩 앞으로 좀 찍겠습니다. 너무 몰빵을 해서 능치 좀 애매한데. 스킬 포인트는 하나. 다음 거 찍을 수 있어? 방어력 감소. 2초간 파티에 공격력이 꾸준히 누적된다. 5회 누적. 8%씩 증가하고, 흑마, 목마름, HP 흡수, 발동 확률, 패시브죠? 5% 확률로 MP를 흡수한다. HP 흡수. MP도 함께, 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피읍! 자, 강전사네? 올라가자, 여기도 있다. 있다. 이리 와봐. 상호작용 좀 만들어줘. 대화를 안 걸어. 대화가 안 돼. 비켜봐. 야, 넌 되냐? 너도 안 되지. 이거 둘러치고 말을 걸어서 씹는데 어떡해.